안녕하십니까. 마카덴 센센치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것 때문에 별다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지표 발표가 없었던 뉴욕 증시는 소폭 빠지면서 약보합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증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약간 줄었는데 1870을 보여준 아침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또 강력하게 사주는 아침 속에 IT주들도 러브콜을 이틀째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지수와 수급 다시 한번 보죠. 네, 외국인이 벌써 장 열린 지 약 한 30여 분 만에 500억 사고 있거든요. 개인들은 그러나 550억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조폭이나마 사주고 있긴 한데 기관은 꼭 아침에 투심권 비롯해서 사는 척하다가 다 팔기 때문에 기관은 일단 큰 기대를 아직까지 걸 수는 없는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 기관의 베팅이 조심스럽게 개인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눈길을 끌고요. 외국인들이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선물을 오늘 현물과 동반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옵션, 풀옵션 모두 다 팔고 있는 모습. 하지만 개인들은 거의 반대 포지션을 그대로 취하고 있네요. 오늘 프로그램 쪽도 한 50억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는 1868포인트, 코스닥이 오늘 490선에 안착하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들어가서 분위기 한번 보죠. 자, 오늘 가장 강한 쪽. 요즘 최근에 운수창고가 가장 얼굴을 많이 내미는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또 1.5% 정도, 현대상선도 오늘 여전히 강세고요. 글로비스도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운수창고 업종이 조금 뜨는 것은 어제 나왔던 HSBC가 내놓은 중국 PMI 지수, 그거 반등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박을 좀 더 가할 수 있는 미국의 그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것도 위안화 절상, 원달러 환율 강세에 베팅하는 이쪽 세력의 그 운수창고 매수세를 좀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오늘 유통업 쪽에서도 강세가 눈에 보여지는데요. 신세계만 좀 약보합을 보일 뿐 롯데 쇼핑도 재차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이 외국인들의 사랑 속에 1.8%나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수 장비 쪽 오늘 자동차도 재차 반등이 시작이 됐어요. 현대중공업도 조선주도 정확하게 많이 빠지지 않고 버텨지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미포조선은 오히려 1% 오르고요. 현대차도 1% 가까운 반등. 만도라든가 이런 세원전공 자동차 부품들도 다시금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매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SL이 거의 2%, 화신은 2% 넘게 오르고 있네요. 자, 비금속 쪽도 역전이 오늘 강세를 띄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쪽은요, 증권 쪽, 그리고 아무래도 금융 쪽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아직까지 1800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또 많이 올랐었던 금융 쪽 중에서도 증권주이기도 한데 오늘 증권주는 조금 내리는 모습. 상승 탄력이 또 급하게 나오진 않고 있죠. 속도 조절 구간에서 증권주는 좀 약하다라고 봐야겠고요. 오늘 의약품 쪽도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녹십자가 당장 지금 진자 때문에 거의 한 7% 가까이나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자체도 타격이 조금 있는 듯하고요. 통신주도 오늘은 조금 약합니다. 끝으로 전기전자만 한번 살펴보죠. 삼성전자가 분명히 플러스로 출발했었는데 77만을 깨면서 지금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 어제 조금 불안합니다. 삼성 SDI도 플러스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강보합 정도이고요. LG이노텍은 유일하게 좀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어제 급하게 많이 올랐던 탓이기도 한데 삼성전기도 보합권으로 상승폭을 줄였고요. LG전자는 플러스 전환했다가 다시금 마이너스. 지금 IT 쪽에 있는 종목들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것이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겨우겨우 강보합인 가운데 하이닉스도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IT 쪽의 상승폭도 줄고 있지만 전반적인 지수의 상승폭도 줄면서 지금 잠깐 마이너스 전환도 됐었다가 지금 플러스인데요. 다시금 마이너스로 전환될 위기에도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한 날이기도 합니다. IT주 포함해서 지수까지 말이죠. 자, 전략을 조금 더 챙겨보고요. 어제 또 수급 특징주 바탕으로 전략을 조금 더 추려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에 있는 장혁진 연구원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IT주들도 지금 빠르게 음봉 만들어내는 종목들도 많고 외국인들이 사주곤 있지만 개인 매도 때문인지 오늘 또 지수도 좀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한 달 정도 동안에 지수가 거의 15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네. 급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만 수급을 늦춰주면은 그런 차익 실현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라는 것들인데 9월 들어서 3조 8천억 정도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이머징 증시 우리나라랑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뭐 인도나 이런 뭐 대만 같은 경우도 인도 같은 경우 6조 2천억 샀고요. 대만 같은 경우 3조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 달러 약세를 배경으로 지금 중국과 그 미국의 그 환율 전쟁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 달러 약세로 인한 그 파생되는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이머징 증시로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하루 이틀 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만 조금 외국인 주도의 유동성 랠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달 새 좀 지나치게 좀 빨리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압력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IT랑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었었는데 바닥에서 이제 좀 올라오다가도 한 번에는 좀 못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원화 강세가 동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좀 급하게 빠지면서 수출주들에 대한 심리가 네. 약간은 좀 둔화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일단은 이제 10월 달을 앞두고 그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삼성전자의 3분기 어닝 가이던스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상당히 한 두 달 가까이 IT 업종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오히려 실적 발표가 되면은 투자 심리를 더 돌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뭐 꾸준히 IT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빠졌었던 원인이 그 뭐 업황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관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공매도나 네. 신용 물량을 통한 그런 좀 수급 악화 부분들이 가장 컸었는데 기관의 네. 매수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다음 주까지 그림을 봤을 때는 IT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3, 4분기 실적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고 또 매크로 변수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악재가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에만 이렇게 주목하는 그런 대표적인 상승장 심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이런 외국인 주도의 유동성 랠리 구간에 여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외국인이 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유하면서 지수의 레벨업을 계속 이렇게 함께하는 게 현재는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외국인들 유동성 때문이라도 조금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요. 오늘은 좀 그중에서도 가는 날이라기보다는 오늘 아침 국면만 봤을 때는 조금 쉬는 날 쪽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예 가는 날이었는데 어제 수급 특징주를 조금 정리해보면서 외국인이 끌고 가는 장 중에 외국인들의 패턴을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아주 특징적인 IT의 반등이 있었잖아요. 예. 일단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2028억을 샀습니다. 상당히 많이 샀는데요. 네. 그리고 화학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먼저 눌렸었던 LG화학 같은 경우 500억 이상 사면서 오랜만에 이제 좀 한 달 동안 쉬었었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재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470억, 웅진코웨이 340억, 포스코 300억 정도를 샀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IT를 같이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랑 삼성전기가 매수 상위 3, 4위에 잡히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뭐 웅진코웨이와 뭐 삼성물산 KT 같은 종목들은 약간 좀 낙폭과된 모멘텀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고요. 가장 특징적인 경우는 이제 IT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인데 그 2011년에 LED랑 LCD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수요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올라온 부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제 지금 시장 장세가 유동성 장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동성 장세의 특징 같은 경우는 그냥 이유 없이 외국인들이 사니까 전체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 장세로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되는 종목 중심으로 차별화되는 상승, 지금까지는 그냥 이유 없이 사니까 전체적인 업종이 레벨업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네. 다음 주부터는 3, 4분기 실적이 되는 종목들, 어제 삼성물산이나 뭐 KT 같은 경우도 낙폭과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3, 4분기 실적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편입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미 이번 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 IT 같은 경우는 상당히 눌려 있었는데요. 코스닥 IT는 이미 먼저 좀 살아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외국인들이 거의 한 16거래 연속 매수를 보였었는데요. 그 이미 실적 장세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뭐 공매도나 신용 물량 같은 부담들이 있어서 네. 약간 좀 무겁게 움직이는 모두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좀 무겁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미 코스닥에서는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약간은 이제 유동성 장세보다는 실적 장세에 좀 모멘텀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반도체 요새 수급이 상당히 좋은데요. 서울 반도체에 37억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태웅, 네. 이오테크닉스, 신화인터텍, 태광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조선업종 신고가 내고 있는 그런 후발 기자재 업종이나 이제 IT 장비 업체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기관 같은 경우도 다음이 118억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상당히 낙폭 과대였는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주들을 본격적으로 좀 편입하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코스닥 쪽의 IT 주들은 이미 실적 호전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사주기 시작해서 쭉 올라오기 시작했다. 코스피들은 그럼 이제 좀 가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말이죠. 싸긴 싸다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있는 것이 또 IT이기도 해서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환율도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걸림돌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싸다라는 논리만으로 좀 오르기에는 조금 역시 방해 요소들도 적지 않아서 IT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코스피에 대해서만 말이죠. 거래소 종목들. 아, 예. 일단은 그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인데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어제 업황 회복 기대감 이야기가 이제 외국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IT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바로 3분기 순익 악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바로 매도 레포트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IT 업종이 현재 지금 9월 달 현재 봤을 때 시가총액 비중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19.7%까지 빠졌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보시면은 IT 업종 실적을 감안을 하면은 20%가 깨진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너무 가격 메리트가 너무나 발생한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 기관의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수급의 엇갈림은 있겠지만 가장 먼저 그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었던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네.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이제 양봉 주면서 추세를 이렇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네. 뭐 바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올라오기에는 약간은 좀 부담이 있겠지만 지금 결국에는 그 달러 약세라는 부분들이 미국 그 추가적인 경기 완화,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쓴다라는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11월 중간 선거도 있고 하반기에 미국의 소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소비 우려감 때문에 빠졌었던 IT 업종은 당연히 좀 지금 지수가 1870인데 IT 업종의 체감 심리는 여전히 1700 중반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데 네. 이 지수가 정당화되려면은 결국에는 IT 업종의 어떤 식으로가 됐든 일정 부분 키 맞추기는 좀 나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모두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제 손바꿈도 필요할 것 같고 약간은 좀 중간 과정이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 현재 가격대는 너무나 지금 1800이란 라인에서 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제는 확인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먼저 조정을 받은 종목이지만 가장 먼저 이렇게 수급이 회복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마 다음 주에 그 미국에서 뭐 소비 지표에 좀 타격이 없다라고 하면요.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네. 어닝 가이던스가 아마 현재 지금 5조 원이 영업이익이 좀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전망치가 많이 낮아진 만큼 예상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그만큼 그 기대감 서프라이즈는 더욱더 커질 거라고 좀 네,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IT 중에서도 LG 디스플레이를 굳이 딱 집어오신 그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데 사실은.
일단은 지금은 수급만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타겟 종목으로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이렇게 수급을 통해서 활용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삼성전자 그 실적 가이던스 나왔을 때 눈높이가 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조금 환호하는 분위기라면은 LG 디스플레이 지금 사서 그 실적 가이던스 통과하면서까지 조금 들고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일단은 실적 발표는 이번 분기는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지속된다라고 보시고 수급을 보시고 이제 매도세로 전환할 때 그때 좀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빠질 때 그때쯤 예, 차익 실현하자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난번에 아주 추석 전이었었죠. 그때 이제 얘기하셨던 두산중공업은 지금 이미 쭉 고스란히 올라서 8만 6천 원대까지 왔는데 예. 중국주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좀 좋게 보시는지 그것만 좀 끝으로 전략 모으면서 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일단은 중국이 어제 PMI가 또 두 달 연속으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에서 투자하는 업종들이 상당히 강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슈는 결국 중국을 끼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9월 1일 날 PMI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전 세계 이머징 증시가 반등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의 베이스에는 중국 업종, 중국의 투자 증가와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요. 네. 이번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중국과 그런 상품이라는 큰 트렌드는 계속해서 이렇게 복선이 깔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전히 한 11월 정도까지는 중국 업종의 강세는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 원화 강세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하지만 IT처럼 지금 좀 사실 소외도 있다고 아까 초반에 잠깐만 언급하셨는데 금융 쪽에 대한 코멘트만 한번 들어보죠. 예, 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자꾸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네.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마다 이렇게 좀 타이밍이 좀 안 맞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얘도 그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IT이랑 마찬가지로 너무나 싼 가격대입니다.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2주 정도 후면은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이렇게 기대되고 있는데요. 네. 2분기 실적 발표 때 그 충당금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쌓아놨었기 때문에요. 네. 아마 한 4분기 정도는 실적 부분에서도 분명히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4분기 가서 매수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너무 좀 늦은 경향이 있고 지금 좀 무겁게 움직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시는 부분들은 지금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3분기 실적까지는 좀 안 좋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고 이제 네. 결국에는 1800 중반이라는 자리가 합당화되고 또 추가적으로 1900에 올라가려면은 IT와 금융의 반등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좀 네. 한계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긴 호흡 자신 있는 분들 4분기까지 은행 실적 정말 악화 이 헤드라인 참고 계속해서 홀딩 가능하신 분들은 예, 내년에 빚 볼 수 있다. 내년에 실적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다 기대하고 은행주도 지금쯤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주에 대한 모멘텀 얘기도 들어봤었고요. IT 그중에서도 오늘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수 관점 주셨네요.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지수 다시 한번 볼까요? 1869, 예, 다시 1870쪽에 바짝 다가붙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 500억 정도, 개인이 벌써 700억 이상이나 팔고 있네요. 코스닥은 492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거의 다 개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특징주 한번 알아보죠. 오늘 왠지 개인들이 코스닥 쪽에 많이 사는 것, 바로 이 종목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제가 앞서서 잠깐 오늘 재상장됐다고 언급드린 CJ오쇼핑, 현재 움직임도 궁금한데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증권부 윤경환 기자 불러보죠. 윤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CJ오쇼핑 아주 뭐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재상장됐다면서요? 예, 오늘 인적 분할 후 거래가 재개된 CJ오쇼핑이 증권사들의 장밋빛 전망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CJ오쇼핑은 분할되기 전 주가인 12만 8,400원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24만 2,2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중화 때 8% 이상 상승하며 26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은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인적 분할 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8일 39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시모텍은 어제 하한가에 이어 이틀째 10%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오늘 때마침 9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 뭐 아침이기도 한데 1870 정도까지도 이미 체감상, 예, 종가상 돌파했다라는 느낌도 있는데요. 이제 10월 4분기에 들어서게 되면 실적도 공개가 되고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을 것이고 이 또 IT들은 9월 마지막 그 언저리에서 한번 반등도 줬었는데 아마 애매한 전략, 하지만 지수는 자꾸 오른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이제 10월 전망이 좀 나올 쯤이 된 것 같은데 윤곽 좀 담겨져 있는지요? 예,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10월을 하루 앞둔 오늘 증권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오늘 향후 3개월 예상 코스피 지수 밴드로 1750에서 1980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이유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있는 점과 국내 기업의 이익 성장이 안정되어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 증권사는 특히 자동차, 화학, 유통 등 기존 주도주가 이익 모멘텀이 좋고 원화 강세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이 없어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영증권은 10월 증시에서 나타날 일시적인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며 코스피 지수가 4.4분기 중 최대 2000포인트까지 근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특히 전기차 관련주의 모멘텀이 강해질 것이라며 녹색 성장과 관련된 IT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증권은 4.4분기 말엔 전기전자 업종의 반등이 예상된다며 반도체 및 반도체 부품의 재고 증가율이 저점을 형성한 뒤 반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우증권은 10월 코스피 밴드로 1750에서 1950을 제시했으며 삼성증권은 현 장세가 전형적인 강세장이라고 하면서 실적 시즌도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추가적인 원화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 지속을 예상하며 외국인 선호주 및 원화 강세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예상했습니다. IT주의 경우 추가 반등은 3.4분기 실적이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뭐 IT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녹색 성장 관련한 전기차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글쎄 가장 높게 보는 쪽은 1980 정도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아래 하단은 마치 약속이라는 듯이 1750 정도로 예상을 하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해서 10월 전망 증권사 리포트 요약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에 있는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윤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9시 한 55분 정도인데요. 정확히 한 5분 정도 흐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그런데 이 종목 너무 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의견까지 전문가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요. 전문가와 쉽게 통화를 할 수 있고 또 쉽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 필요하신 분들 눌러주시고요. 3153-2611번입니다. 다음 카페 주식114에서 정영원 전문가 나오셔서 지금 준비 중이시거든요. 한 5분 정도 뒤에 상담 시작할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전문가가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왠지 오늘 이 뉴스 때문에 이 종목들이 움직여줄 것 같다. 위쪽으로 그런 관심 종목을 지금 장 열리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이라는 코너에 함께해 주셨던 이트레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께서 언급한 종목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예, 중국주였는데요. 이번에 중국 관광객들이 다음 달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네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있을 국경절 연휴 아주 긴 연휴 동안 아마 한국을 찾을 것 같다라는 뉴스 때문에 유통 쪽 그런 종목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미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예, 현대백화점이 그중에 하나였고요. 다음 종목은 호텔 신라였는데 현대백화점은 일단 현대 홈쇼핑의 상장 그리고 앞으로 있을 HCN의 또한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아마 예, 그 지분 들고 있는 지분법 평가이기 때문에라도 아마 다시금 리밸런싱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 재평가 기간은 조금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을 사실 분들은 조금 길게 좀 들고 계셔야 된다. 중장기적 관점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현대백화점 매수가를 어제 종가가 13만 2,500원이었는데 어제 좀 꽤 그래도 상승됐습니다. 어제 장 중에 좀 강하게 지켜졌던 아랫단은 13만 원 정도를 매수가를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도 강세인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 일단 현재 주가 먼저 보고요. 살 수 있는 가격인지부터 한번 타진해보죠. 자, 지금 13만 5천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오늘 시가가 13만 3천 원. 제가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캔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13만 원에 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아랫단은 13만 2,500원, 지금은 가장 높은 13만 5,500원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자, 현대백화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4분기 유통주 간다고도 그러고 이렇게 뭐 중국 모멘텀도 있고 현대백화점 사고 싶지만 가격이 여의치 않아서 이 종목에 대한 추가 의견은 잠시 후에 전화 연결 한번 해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호텔신라 종목인데요. 호텔신라는 물론 중국인들 여행 우리나라에 많이 오면 호텔신라의 수입도 늘겠지만 또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11월 달에 열리게 되죠.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많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호재거리도 있습니다.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매수 가격을 3만 2천 원 정도로 잡아주셨는데 호텔신라는 지금 약간 약세를 띄고 있는 모양이에요. 호텔신라는 지금 가격이 좀 괜찮은 것도 같거든요. 현재가 한번 체크해보죠. 네, 호텔신라 현재 가격은 32,200원인데 32,000원 정도에서 사서요. 35,000원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위쪽으로 한 10% 정도, 예, 그 정도만 한번 수익을 챙겨보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최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손절 가격은 3만원은 깨지 않았으면 하고 호텔신라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문제 현대백화점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 전화 한번 다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현대백화점은 예.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수급 동향 아침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기관의 매도를 외국인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네. 있다. 그런데 오늘도 창구를 매수 창구를 보니까요. 매수 창구 1, 2위가 맥쿼리, 시티글로벌에서 네. 외국인 매수가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네요. 근데 제가 추천 13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시초가가 13만 3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예. 13만 원은 오지를 않았죠. 그래서 지금 13만 5천 원 정도 현재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13만 5천 원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예예, 현재 가격에 13만 5천 원. 예. 뭐 TV 광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매수하자. 예. 제가 볼 때 현대백화점 지금 13만 5천 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매수입니다. 예, 그럼 예. 목표가는 여전히 15만 원. 예. 예. 목표 가격은 그 상황 설정에 따라서 예. 좀 중기로 더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때 좀 가격대를 한번 뭐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네네. 그때 상황에서 또 한번 제가 방송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그래요. 자, 9월 얼마 전에 고점이 13만 8천 원이었는데 지금 그 고점하고 3천 원 정도밖에 네. 차이가 안 나지만 일단은 예, 뭐 여러 가지 자꾸 질문하지 말고 일단 오늘 아침에 지금 가격에 사라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지금까지 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주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예, 예. 예, 그래요. 현대백화점 지금 매수로 다시금 재조정하셨네요. 추가 의견 감사합니다. 이트레이드증권 네. 용산점 최건영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최건영 실장님하고 열심히 종목 상담할 때 혹시나 하락 반전 되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1포인트만 어제 종가 대비 높은 1,866포인트니까 오늘 코스닥은 계속해서 491, 2 정도로 조금 견조한 편인데 개인들의 매수세 덕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단 지수 걱정은 좀 덜고요. 내 종목 한번 챙겨보는 시간 갖죠. 통하였느냐 투자 해우서 코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네, 전문가 상담하실 수 있고요. 전문가는 다음 카페 주식114의 정양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인사를 하자마자 예, 지수는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전화를 받아볼 텐데 전화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어떤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지요? SBS요. SBS요? 예. 언제쯤 사셨어요? 아, 월드컵 할 때 그 매도를 못 했어요. 아, 월드컵 이전에 사셨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매수 가격이 어느 정도? 3만 8천 원이요. 아, 3만 8천 원이요? 아. 그래요, 3만 8천 원에 사셨고, 한 뭐, 예, 괜찮은 가격 4만 원대에서 팔지 못하신 지금 예. 2만 9천 원, 3만 원 정도가 깨져 있는데, 예. SBS는 그럼 일단은 손절은 좀 생각을 하셨겠네요? 이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매도로 해나, 지금. 갖고 있어야 하나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예. 그리고 전문가님 방송 좀 들어보고서 상담 좀 하느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2만 7천 원 갔다가 겨우겨우 이제 3만 원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회복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3만 예. 8천 원에 매수하셔서 지금은 주당 거의 한 만 원가량 손해거든요. 예. 예. SBS는 이번에 저 월드컵 단독 중계로 인해서 주가는 그렇게 많이 뛰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월드컵 단독 중계를 하면서 SBS의 어떤 수익은 광고거든요. 네. 광고 수익에서는 한 900억 정도를 봤는데 그 반면에 월드컵 단독 중계로 봐서는 한 1,100억 정도 지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금 매출액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봐서도 한 3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BS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의 어떤 그 힘을 봐야 되는데요. 자회사들의 또 분발은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SBS는 아직까지 좀 힘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그러니까요. 어떤 그런 광고주 중단도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SBS의 어떤 주가 흐름은 거의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얼마 전에 27,250원 찍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한 3만 3천 원까지는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3만 3천 원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3만 2,500원에서 3만 3천 원에 대한 어떤 그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박스권에서 흘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간다면은 아무래도 물량이 좀 나온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 일단은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3만 8천 원 가면은 3만 8천 원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근데 자 SBS에 지금 현재 보면은 주가 흐름 보면은 거의 매수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뭐 기관들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만 거의 매매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네. 자 일단은 3만 3천 원 구간에서 돌파하면요. 여기서 제가 뭐 여기서 만약에 좀 힘이 없다 싶으면 여기서 빠져나오십시오. 일단은 3만 네. 3천 원 구간에서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시고요. 뭐 강하게 좀 흐른다면은 여기서는 조금 보유하셨다가 3만 8천 원 근처에서까지 가는데 3만 8천 원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한 3만 3천 원대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혹시 물량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한 25% 정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뭐 중간에 지금 정리할 거 없이 쭉 3만 3천 원까지 홀딩하면 되는 건죠? 네, 지금 저 기관들이 물량을 좀 많이 내놨기 때문에 네.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흐름은 하단으로 처지지 않기 때문에 네. 물론 흘렀지만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좀 지지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3만 3천 원까지 보시면서 예. 그리고 난 이후에 나머지 물량을 갖다 가져가시는데요. 만약에 3만 3천에서만 힘이 없다면 여기서 완전 다 빠져나오시고, 조금 더 기다리신다면 매수가까지 보시는, 쉽게 말하면 올 연말이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올 연말이 돼야 되지 않을까가 어느 정도 가격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가를 말씀드린 거죠. 네, 예. 그래요. 자, 3만 8천 원까지 기다리려면은 2010년도 안에는 좀 어렵겠다 얘기하시고요. 그 전에 좀 어느 정도 손해를 보겠지만 정리해 볼 수 있는 가격은 3만 3천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더 빠지진 않을 것 같다. 기관들이 내놓을 물량은 어느 정도 다 지금 나온 상태인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3만 3천 원까지 조금 예, 고통스럽겠지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3만 3천 정도에서 힘이 없으면은 예 이제 SBS 종목 조금 정리해 보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그래요. SBS 이렇게 또 그때 반짝 하긴 했었지만 월드컵이 또 워낙 큰 이벤트였던 데다가 아마 이 SBS 종목에 어떤 식으로든 예, 소위 말해 물려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갖고 계시다면은 일단 3만 3천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 한번 이어서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아, 네. 어떤 종목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동해상증하고 현대해상이요. 네, 저희가 현대해상을 먼저 봐드릴게요. 그 다음 네. 종목이? 동일방직. 네, 동일방직이요. 예. 현대해상을 좀 먼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언제쯤 얼마에 매수하셨는지요? 한 달쯤, 그게. 네. 정권사 직원이 추천해갖고 2만 4천 원 매수했거든요. 2만 4천 원에요? 예, 예. 근데 그게 뭐 지지부지 올라가도 안 하고. 네. 자꾸 내려가니까. 예.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갖고요. 네, 아마 그 증권사 직원분이 금통위 멤버가 아니어서 그럴 거예요. 예. 예, 아마 금리가 그래도 올라가리라 좀 생각했었는데 뭐 동결되고 이래저래 예, 아마 그런 이슈도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특별히 보험주는 악재가 워낙 많아서 손해보험 쪽은 더 그렇고요. 예. 그래 지금 일단 2만 1천 원대인데 2만 4천 원에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반등이 나오는 듯하다가 2만 3천 원이면 어김없이 밀리네요. 네,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지금 자 뭐 보험료 담합 조사 네. 또 그리고 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험료가 좀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 한 달 사이에 또 오른다라는 이유에서 좀 담합 조사가 들어가 있고요. 보험주들이 특히 자 손해보험주들이 조금 최근 롯데보험 손해보험이나 이런 어떤 작은 종목들은 반등이 있었는데 큰 종목들은 반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자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을 좀 거치면서 전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약세지만은, 네. 단기간의 반등은 일어나기는 좀 그렇겠지만은, 이 종목은, 2만원대, 2만 9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단기간의 반등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면, 반등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큰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작은 종목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강하지만 이 종목은 좀 흐름이 무겁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가 한 2만 4천 원 같은데 2만 4천 원 같으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뭐 증권사에서 추천할 때는 당연히, 보험료 올라갈 것이다. 금리 인상될 것이다. 라는 어떤 전제하에 추천을 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은 2만 3천 원대가 뭐 2만 3,300원 뭐 200대가 최고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기를 돌파하면은 매수가까지 일단은 보겠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매수가 좀 중기적으로 보면은 한 2만 6천 원대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손절가는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대해상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네. 자, 그렇게 좀 가격적인 대응을 좀 저희가 주문을 해드리겠고 동일방직은 언제쯤 이것도 역시 추천받아서 사신 겁니까? 예, 예. 그것도 예. 한 달 전 됐는데. 예. 뭐, 그거 장기로 하면은 같이 주로 이제 샀는데 가치주가 되려나 아 예 그럼 6만 원대 정도에 사셨나요? 예예 예, 6만 원. 예 정확히 6만 원에. 예 6만 원. 예. 예, 예.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20%예. 예 비중은 뭐 많지는 않으신데 예. 지금 6만 원에 사셨고 지금 5만 9천 원 그래도 한 주당 한 천 원 정도 예 그렇게 이제 조금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황이네요. 네, 뭐 동일방직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한 52% 되거든요. 네. 그런데 동일방직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자회사가 동일 레나온입니다. 아놀드 파마라고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 3년 연속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사는 뭐 이상이 없습니다만은 네. 자회사의 어떤 흐름이 약하고 또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흐름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거의 뭐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긴 윗골을 달았을 때 거래량이 최고의 거래량이 네. 한 18만 주, 19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좀 가지고 계셔도 조금 팔기가 좀 물량이 많으면 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간에 좀 올라온다면은 6만 원대니까 6만 원대는 바로 위거든요. 네. 그래서 6만 원대 지나서 6만 1,500, 6만 3천 원대 올라온다면은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래요. 아, 매수가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매수가 지나서 한 6만 1000원대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그 6만원대를 제가 이렇게 매물 부담을 포함을 이렇게 좀 표시를 시켜보니까 그때 사신 가격에 비슷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 올라오면 팔아야지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6만원 정도에서 조금 뭐 더 웃돌면은 약간 플러스를 낸다, 조금 수익 보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일방직에 대해서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지요? 네, 그게 장기 투자로 좋다 그래갖고 장기 투자로서 매수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 장기로요? 예예. 예. 네, 장기로 어떤지? 지금 동일방직 같은 경우는 장기로 만약에 하신다면은 뭐 그렇게 뭐 괜찮냐고 생각하는데 종목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호가창도 보니까 거의 지금 뭐 10주에서 50주, 100주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네.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반등하기 힘들거든요. 반등을 한다 치더라도
좀 팔기가 어렵다. 물량을 만약에 물량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은 네. 그래서 만약에 조량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한 500주 이내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면은 좀 가져가시고 물량이 많다면은 물량 이런 종목들은 가져가면은 올라와도 팔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물론 뭐 동일 레나운에 대한 어떤 동일 레나운에 대한 어떤 그 좋은 어떤 소식이 나온다면은 이 종목이 당연히 가겠죠. 네. 그래서 동일 레나운은 쉽게 말하면은 자회사의 어떤 자금 투입이 멈춰지는 시점은 당연히 반등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는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잊어먹고 가져가겠다 하시면은 가져가시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도 사실은 이 종목은 7만 원 돌파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한번 뭐 그렇게 매일매일 동일 방식 어떻게 됐나 이렇게 열어보지 않고 좀 정말로 길게 들고 갈 자신 있으면은 뭐 그래도 괜찮은데 7만 원까지는 아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주시는 것 같네요. 실적도 괜찮고 뭐 자산 재평가에서 뭐 돈도 많고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속 썩이는 자회사에 돈을 퍼주는 것 때문에 그게 좀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부분 좀 의견은 아무튼 여러 가지 듣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지만 그런 어떤 자회사 부분들 그리고 7만 원까지는 길게 들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은 버거운 주가 수준이라는 거 그런 점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동일 방지까지 현대해상과 더불어 예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는 완전히 하락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1863, 아직 뭐 2포인트이긴 한데 왔다 갔다 하더니 하락으로 딱 자리 잡더니 다시 이제 플러스로는 조금 안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정체돼 있다 하는 와중에 개인들은 더 많이 팔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지금 전화를 주시면 전문가와 상담 전화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종목에 대해서 혹은 지금 이 날뛰고 있는 주식시장 내 종목 어디 사고 싶은 거 있는데 뭐 사도 괜찮은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질문 다 괜찮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자, 계속해서 저희가 상담 전화 세 번째 전화가 될 것 같은데 이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조그만하게 얘기하세요? 예, 지금 통화 가능하신 거죠? 예, 예. 통화 네. 가능합니다. 예,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아, 저 SD 시스템 하고요. 네. 금호전기요. 네, 저희가 금호전기 먼저 봐드리고 SD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그렇게 그 순서대로 상담을 좀 해 드릴 텐데 일단 예. 금호전기 매수가하고 비중 좀 알려 주십시오. 예, 금호전기요. 그 비중은 17% 정도 되고요. 네. 예, 49,000원에 매입했는데요. 지금 좀 많이 떨어져 갖고요. 예. 자, 금호전기 49,000원 샀는데 42,000원. 이때 예. 한창 이제 뭐 LED 예. 이쪽 좋다라고 했을 때 사셨나봐요. 예, 예. 그런 때 샀거든요. 예. 그래요. 금호전기는 지금 38,000원까지 갔다가 역시 회복을 하고 있지만 약간 정체되어 있는. 예. 예. 그럼 매수가까지는 일단 기다려보고 싶으신지요? 아, 예, 근데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저게 그냥, 아니면 그게 그냥 중간에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역시 그 얘기를 하시는 거는 곧 42,000원 지금 현 주가하고 사신 가격은 49,000원하고 네. 그만큼 가격 갭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이미 느끼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정리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최근 3개월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49,000원이 최고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많이 하락했지만은 좀 반등 구간에서 좀 좀 횡보를 하고 있죠. 힘이 약하고요. 그리고 저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LED 관련해서 어떤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은 많이 빠졌습니다. 왜 전기전자들이 많이 빠졌냐면은 애호도 매도가 좀 심했죠. 네. 그래서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뭐 펀더멘털상 크게 이상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기다리시면서 좀 49,000원까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박스권이지만은 그래도 흐름 괜찮습니다. 그 최근에 보면은
최근에 보면 4만 750원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흐름은 그렇게 강하게 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4만 9천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최근에 3만 8천원에 찍거든요. 일단은 손절가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만 9천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어제 IT주가 좀 바짝 오른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요새 좀 오른 것 같은데 근데 얼마 그 갖고 갈 시간이 얼마까지? 아, 4만 9천원까지? 예. 예. 얼마나? 4만 9천원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3분기를 지나서 4분기 초입에 들었으면 아무래도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지금 당장 내일로 넘어가면 4분기인데 초입이면 내일 모레. 네, 이제 4분기 초입이라면 이제 분기가 3개월이니까 네. 한 달 정도 보시면서 한 달 정도 보시면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 상태입니다. 네, 거의 한 10월을 보낼 즈음에 돼서 금호전기든 매수가 근처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아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어떤 국내 주요 증권사의 전문가도 이 IT주 막 반등했던 어제 괜찮은 유망 종목 가운데 하나로 이 금호전기를 꼽은 걸 제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걸 아주 좋게 지금 유망 종목 가운데 하나로 IT주들은 종목 수도 많은데 예, 생각 갖고 있는 전문가도 있으니까 한번 매수가까지 믿고 기다려보시면서 중간중간 지금 너무 조용했으니까요. 한번 상승 탄력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4만 9천원까지 일단은 홀딩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예. 얘기하셨던 게 SD시스템이었는데 그건 이제 매수가가 예. 어떻게 되는지요? 아, 그건 너무 높을 때 사갔고요. 19,700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네, 거의 2만 원 근처 예. 지금 8,600원인데요. 이걸 어떤 경위로 사게 되셨을까요? 아, 그게 그때 고속도로 그 무슨 그것 때문에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그 하이패스 그것 때문에 좀 시장이 좋다 해갖고 네, 있는데. 하이패스 단말기 납품 예. 뭐 계약 체결했다 이것 때문에 예. 샀는데 지금 쭉쭉쭉 빠졌다. 그래요. 삼성 SDI하고 SDS하고 계약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어쨌거나 손실이 꽤 많습니다. 이 물량을 혹시 많이 사셨나요? 아, 제가 원래는 그게 각 보유하고 있는 게 한 30% 넘었었거든요. 35% 네. 정도 됐는데 너무 떨어지니까 중간에 절반을 좀 처분하고요. 지금 이것도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매하기는 너무 손해가 큰 것 같아갖고 지금 네. 그래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올라오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해서 상담드린 겁니다. 네, 아주 조용히 얘기하시지만 아주 차분차분 얘기 다 잘 해주시네요. 한 중간 정도에 물량 반 정도는 정리를 했는데 더 빠져서 이제는 정리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네, 뭐 삼성 SDI에서 분산 회사죠. 네. 도로 요금 시스템 정비회사입니다. 그래서 자, 이 종목은 지금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 없고요. 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의 거래량이 없으면서 8,000원대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거래량이 뭐 제가 보기에는 한 뭐 9,800주 정도 되니까 하루에 거래량이 사실은 이래 되면은 거의 거래량이 없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에 거래량이 거의 뭐 한 5,000주 내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한 97,000주 내외 정도 되네요. 그래서 네. 9만 주 내외 되니까 10만 주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좀 보시면서 지금 매수가가 19,000원대인데요. 거의 네. 반토막 이상 났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서 대응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은 만원대 돌파가 참 여부입니다. 만원대까지 오면은 여기서만 힘이 없다면은 물량을 좀 줄여주시고 아니면 지금은 사실은요 손절가 들을 수 없는 게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손절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뭐 여전히 느끼시는 대로 지금 손절 가격을 전문가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빠졌다 얘기하시고요. 일단 만 원이라도 회복하는지 지금 남은 물량 갖고 만 원 회복 여부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저희가 금호전기하고 SD시스템 함께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하느냐 투자해석코는 오늘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카페 주식114의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한번 힘을 내고 또 그 다음은 쉬어야 되는 것이 관례죠. 뭐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시장 우리 코스피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자, 지금 소폭이나마 내리고 있어요. 2포인트 정도. 나스닥과 S&P 500도 3포인트 정도만 빠지고 종가가 끝이 났는데 그와 비슷한 폭 아주 미미하게 아주 살짝 조정받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뭐 금세 올라올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아, 외국인들이 한 570억 적지 않게 사는 와중에 재밌는 부분은요. IT주가 어제처럼 강하게 출발했지만 지금 장 중에 약간 1시간 반 정도가량 흘러가는데 강세가 많이 좀 반납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이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항공주도 많이 뛰고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IT주도 어제 순환매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이런 결론이 종가 기준 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거나 기관의 IT에 대한 매도가 결국 외국인들의 또한 IT의 매수를 많이 좀 상쇄해서 안타까운 아침인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863선이 조금 깨졌는데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특별히 IT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장 면밀하게 분 단위로라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